새벽까지 이어진 흥겨운 축제. 아름다운 별빛 아래서 시끌벅적하던 광장은 별들이 숨어들면서 조용해졌다. 아침 햇살을 받은 호수가 눈부시게 빛난다. 유유히 물살을 가르는 백조의 모습, 그 뒤를 따르는 작은 새끼들의 모습이 마치 동화책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호숫가 벤치에는 어제 파티를 마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던 젊은이들이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킨다. 오늘은 16만 명의 주민이 모여 사는 스위스 동부의 중심 도시 장크트갈렌으로 향한다. 중세 수도원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이곳은 알프스 산세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힌다. 지금 머물고 있는 오스트리아 브레겐츠에서는 고작 40km의 거리. 오스트리아에서 스위스로 한나절 나들이를 떠날 수 있다니 정말 색다른 경험이다. 사실 장크트갈렌은 보덴 호수 여행의 최적의 장소. 음악 축제 기간에도 많은 공연 관람객들이 브레겐츠의 숙소를 구하지 못하면 1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에서 머물기도 한다. 중세의 벽돌로 단장된 구시가지의 거리, 아름답게 채색된 퇴창과 아기자기한 부띠크. 퇴창은 이 도시의 상징이기도 하다. 찬찬히 둘러보는 대성당.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로코코 양식에 사로잡혀 한참을 머물게 된다. 한나절의 조용한 여행이지만 숨은 보석 같은 여행지를 찾은 기분이다. 아침에 떠나올 때는 조용하던 브레겐츠에 도착. 다시 축제의 열기로 시끌벅적하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광장. 이런 활기찬 분위기에 휴가를 만끽하는 기분은 더욱 고조된다. 벌써 많은 사람으로 꽉 차 있는 공연장. 보름달처럼 타오른 관객들의 흥분. 이제 투란도트의 막이 오른다.